자, 안녕하세요. 테이블 뮤직 나우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CDJ 1000 그리고 DJM 800 이렇게 이런 레트로한 DJ 장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런 장비도 한번 소개도 시켜 드릴 겸, 예. 그다음에 이런 장비가 이제 어떻게 구동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겸사겸사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장비가 바로 CDJ 1000이라는 장비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에 한참 현역으로 사용되던 장비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굉장히 굉장히 이 플래그십 중에 플래그십이지 사실 그때 당시에. 지금의 넥서스죠 지금. 지금의 뭐 넥서스 2? 네, 급이었죠. 급이지. 네. 실제로 클럽에서 현역으로 사용되던 장비이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 중에서 CDJ 1000 중에서 마크 3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마크 1부터 마크 3까지 CDJ가 이제 점차 발전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얘는 이제 CDJ 1000의 제일 마지막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뭐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CDJ 1부터 3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냐? CDJ 1은 이 SD 카드 없죠. SD 카드가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마 SD 카드는 CDJ 2부터 아마 들어갔었을 맞아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저도 오래된 기억이다 보니까 혹시나 틀렸으면은 댓글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SD 카드가 들어가는 유무가 이제 좀 달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SD 카드를 아무도 안 썼어요. 저거 디카에 들어가는 SD 카드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SD 카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뭐 MP3가 들어가서 MP3가 플레이되고 이런 게 아니라 얘에서 있는 큐들. Q랑 루비니 뭐니 이런 거죠. 지금. 그렇지. 그런 네. 룹 없어 얘. 룹 리룹 없어요? 룹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이 룹은 없어. 그러니까 이 기본 룹은 있는데, 기본 룹은 있는데. 아, 룹 저장 안 돼요, 이건? 룹 저장은 안 돼. 룹 저장 된다고 하던데. 룹 메모리 저장 안 돼. 저장 안 돼. Q 메모리만 저장이 가능. 그렇지. 아, 씨. Q랑 뭐 하 Q, 이 정도가 저장이 되고, 룹은 저장이 안 돼요. 뭐 여기 보시면 MP3라고 써 있죠. 이게 무슨 SD 카드에 MP3를 넣어서 MP3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CD를 MP3를 데이터로 구워서 그렇죠. 구워서 플레이를 했던 MP3예요, 이게. 데이터 CD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처럼 막 이렇게 막, 막 MP3를 막 파일을 찾고 이런 게 아니라 CD를 넣어서 CD에 막 한 MP3 한 100곡씩 넣어서 그렇죠. 뭐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긴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 CD에 100곡을 넣으면요. 노래를 못 찾아요. 언제 그거? 예. 네. 딸깍이로 딸깍딸깍 저희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 CDJ 1000 마크 1부터 마크 3까지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데. 물론 뭐 굉장히 발전하고 CDJ 마크 1은 MP3도 안 됐고 이것도 아마 마크 3인가? 마크 2인가부터 이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로 의미도 없었고요. 이거 다음 트랙 버튼으로 100곡을 찾으려면은 노래 한 곡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넥서스에서는 조그가 있잖아요. 얘는 조그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돌리는 게 없죠. 트랙 서치로 트랙을 서치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때 당시 DJ들은 아, 그럴 거 못하러 그래. 그냥 CD 음원도 음원 음질도 좋게 그렇죠. CD 하나에다 그냥 뭐 10곡씩 넣어 다니자. 자, 그래서 이 올드 DJ의 상징 CD 가방을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 아, 너도 기억이 솔솔 나지? 자, 이런 CD 가방을 보통 DJ들이 한 타임을 뜰 때 이런 CD 가방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장르를 플레이하지 않아서 CD 가방을 하나만 들고 다녔는데 그때 DJ들은 보통 이런 CD 가방을 두 개 혹은 세 개씩 들고 다녔어요. 깜깜하다. 그래가지고 이 DJ 테이블 옆에다가 쫙 켜놓고 그렇죠. 골라가지고 딱 빼가지고 전화번호고 DJ도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간지였어. 아, 그렇죠. 요즘에 USB로 이렇게 찾아서 의미가 없긴 하지만 자, 근데 그때 당시에 DJ들 역시 이것도 굉장히 감사했었던 시대입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바이닐 그렇죠. LP를 사용하는 시대거든요. LP를 사용하는 시대에는 이 LP 가방이 이거보다 한 두 배 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LP 가방에 보통
한 LP를 50장 정도? 40장. 40장에서 50장 정도 들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게 1시간 틀 분량 겨우 되는 정도. 겨우 나오죠. 2절 틀고 해야지 좀 나오죠. 그렇지. 그때 당시 CD, 네. 그러니까 CDJ도 마찬가지겠지만, LP도 1절 믹싱을 안 했으니까. 1절 믹싱하면 30분이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1절 믹싱을 그때 못했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 때문에. 네. 게다가 또 CD를 넣으면 로딩 시간이 있고, 로딩 시간을 찾으려면은, 그렇죠. 야, 비트 매칭 못해요. 그렇게 되면. 자, 보통 2절 믹스를 하던 시대입니다. 네. 아마 지금, 아마 조금 아시는, 조금 경험이 있으신 DJ들 같은 경우에는, 야, 2절 믹스 어떻게 해? 어? 요즘엔, 그렇죠. 요즘에 2절 믹스 어떻게 해? 이거 지금 지루한데? 어쩔 수가 없었어. 그때는 2절 믹스 해도 바빴어요. 정신없었고. 그때는 1절 믹스가 불가능하던 시대였죠. 자,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레트로한 악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실제로 중고로 CDJ 천이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연습용이라든가, 혹은 작은 클럽들에서 아직까지도 쓰는 데를 보기는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아, 무슨 느낌이냐면은, 자동차로 치자면은, 그, 요즘에, 거리 돌아다니다 보면은, 옛날 막 차들 있잖아요. 갓그랜저 이런 거. 갓그랜저가 돌아가는 느낌이라 그럴까? 예. 그렇죠. 네. 워낙에나 이 DJ 쪽은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렇죠. 유난히 좀 그러긴 하죠. 좋은 장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지. 네. 지나가다가 갓그랜저 보세요. 그러면 막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아, 이거는, 옛날 느낌 난다! 막 그런 사진 찍고, 뭐, 이랬던 뭐 장비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사실 별로 옛날도 아닌데. 그렇지.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10년 전 얘기네요. 그렇지. 자. 그렇지. 2006년에 발매가 됐고, CDJ 1000이 2001년에 발매가 됐으니까. 근데 사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사실 이 CDJ 마크3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CDJ 1000이 그냥.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CDJ 1000으로 이거는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쨌든 그래도 이게 가장 나중에 나온 장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조이 어저스트. 무게. 그치. 이게 무게가 CDJ 1000은 없었나? 네, 없어졌어요. 아, 그랬나? 자,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들이 그때는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되었고요. 네. 자, 그리고 이 CDJ 1000이 중요했던 건 뭐냐면은 CDJ 1000이 이 파이오니어에서 나온 CDJ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스크래치가 되던 CD 플레이어. 바이닐 모드. 바이닐 모드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한 게 이 CDJ라고 보시면, 10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CDJ 1000을 천천히 보여드릴 건데요. 예, 네, 한번 이 앞에, 가운데를 이제 좀 유심히 보시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보통 CDJ 2000이나 2000 넥서스, 그 다음에 RX 같은 거 뭐 만지시던 분들은 이 LED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CDJ 1000은요. 거의 이 트랙 몇 번, 몇 번, 이 정보 외에는. 시간하고. 그치. 그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거기다가 이 노래 제목도 안 나옵니다. 제목 안 나오죠. 제목도 안 나와. 그래서, 그러니, 그래서 이런 CD백에 제목을 다 써서, 이렇게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들고 다녔던 거죠. MP3가 100곡 있으면 뭐예요? 제목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MP3를 왜 넣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여타 브랜드에서 굉장히 많은 CDJ들이 나오던 시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오니아에서도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CDJ가 마크3까지 나왔겠지.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잖아. 뭐, 넥서스2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서 나왔고. 그렇죠. 이런 단순한 변화로 다른 모델을 만들지는 않잖아. 그때 당시에 그랬다는 거. 근데 생각해보면 경쟁사가 되게 많았어요. 경쟁 제품이 많았는데 얘가 살아남았어요. 그렇지. 다른 애들 다 무시당하고. 지금은 만일에 DJ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입문자이시라면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거의 파이오니아가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도 여러 회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CDJ 1000을 사용하던 당시에 그때 많았던 회사들은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미니도 있었고. 제미니. 아메리칸 오디오도 있었고. 와, 오랜만에 됐다. 그치. 아메리칸 오디오. 그 다음에 뭐 있지?
스탠튼. 아, 스탠턴. 어. 그리고 뭐 뉴막. 어, 뉴막 베스텍스도 없어졌고. 없어졌고. 그리고 테크닉스에서도 CDJ가 나왔었어. 폭망했죠. 그렇지. 폭망했지. 어, 진짜 폭망했지. 내가 생각하는 파이오니어의 성공 비결은 어, 예전에 있던 인터페이스를 계속 가져왔다는 거거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옆에 있는 DJM 800도 굉장히 오래된 믹서입니다. 지금 DJM 900 넥서스 2, 제일 신형으로 나온 900 넥서스 2도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굉장히 비슷하죠. 거의 동일하죠. 뭐. 그렇지.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본인이 생각하는 인터페이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UX라고 하지. 요즘에는 UX라고 해서 user experience, 그러니까 사용자의 경험이 바뀌지 않도록. 그렇죠. 그걸 유지하고 계속 지금까지 발전이 됐던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할 얘기 있다. 이건 링크 버튼이 없습니다. 아, 맞아요. 각개죠. 어, CD 넣는 거랑 어, 무슨 USB처럼 링크가 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 그래도 이건 보여드려야지. 스크래치 됩니다. 자, 자. 소리. 어, 스크래치 됩니다. 스크래치가 돼요. 그때 장비 중에서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이게 어. 굉장히 잘 돼 있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아직까지 지금 넥서스 2에서 어, 구현되는 이 스크래치의 감도나 이 조그의 느낌은 사실은 이때 그렇죠, 거의 완성이 됐다고 네. 보셔도 돼요. 맞아요. 어, 지금 감도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해. 자, 그래서 이런 스크래치 되고요. 어, 그리고 보여드릴 게 없다. 어, 워낙 심플해서. 심플해요. 넥서스에 비하면 거의 뭐 심플 완전 그 자체죠. 뭐. 그러니까 CDJ 2000 넥서스 2의 진짜 조상격. 그렇죠. 어, 이 조상격은 이렇게 할아버지죠, 됐다. 할아버지. 자, 그럼 우리 진짜 조상격도 한번 보여줄까? 아, 어? 들고 와. 어. 네. 자, 이거는,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게 진짜인데, 이거. 어. 자, 여기 보시면, CDJ, 아, 여기 먼지가 있다. 100. CDJ100S. S야, S. 야.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발매는 또 98년? 네, 98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DJ들이 이것도 꽤 많이 썼었어요. 그 전에 뭐 500도 많이 썼겠지만 그렇죠. 이거 어. 되게 많이 썼어요. 어. 자, 이게 CDJ에서 최초로 슬라이딩 방식을 선택했던 그렇죠. CD 플레이어입니다. 예. 네. 자, 이쁘죠? 안 이쁜가? 자,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의 또 조상격. 그렇죠. 자, 얘는 스크래치가 안 돼요. 스크래치가 안 되고 그렇지, 그렇지. 어, CDJ 족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장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려고요. 우리 이런 거 있다 라고. 저거 돌리면 이펙터 되잖아요. 어, 여기 이펙터도 있어. 어. 그리고 제, 막 이렇게 막 씨. 어, 근데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 갖다가 소개시켜드리고 무슨 뭐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었다. 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걸로 사용을 했었다. 그렇죠. 어, 이 정도를 보여드리고 싶은 게 오늘의 영상의 가장 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CDJ 1000, 1000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그거의 조상격인 CDJ 100도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뭐, 물론 오늘 뭐 알맹이는 없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댓글에서 뭐 옛날 장비 뭐, 얘기 추억에 담기셔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어, 근데 그렇죠.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까? 어, 한 80년대생 이상 분들. 어, 어쨌든 자 지금까지 테이블 뮤직의 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